베드로, 야고보, 요한, 나와 함께 가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주님? 기도하러 산에 좀 가자꾸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 세 명만을 데리고 기도하시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높은 데까지 올라가자 제자들은 지쳐버리고 말았어요. 제자들은 한숨 돌리면서 쉬고 있었고 예수님은 깊이 기도하시려고 혼자 가셨어요.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고 그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모세와 엘리야가 마치 천사처럼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눴답니다. 주님, 구원자시여, 사랑하는 벗들이여, 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오. 이제 정말 거의 다 온 것 같소. 주님, 이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당신의 뜻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나는 아버지의 곁으로 돌아가서 악한 세대로부터 멀어지고만 싶습니다. 하지만 참 무거운 짐입니다. 저도 그 무거운 짐에 대해선 조금 압니다. 그렇죠. 저는 한 가지 길밖에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이지 조금도 편하지 않은 길이네요. 게다가 가장 큰 아픔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잠이 들고 말았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예수님의 옷이 찬란하게 빛나는 것을 보고 잠이 확 깼답니다. 정말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새하얀 빛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곁에서는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우와! 요한, 야고보, 보고 있지? 주님이 변하셨는데? 엄청 밝고 번쩍거리시는데? 선생님, 여기 정말 멋진데요? 우리 세 명이 여기에 선생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 각각 장막을 지어드려도 될까요? 베드로는 얼떨결에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했어요.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들이 엘리야인지 모세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했어요. 그 두 사람은 벌써 수백 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라 직접 본 적은 없었거든요. 바로 그때 갑자기 구름이 다가와 그들 모두를 덮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듣거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방금 하나님의 목소리를 진짜로 들었던 거예요. 그들은 너무 두려웠어요. 세 제자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며 경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구름이 걷혔고 모세와 엘리야도 사라졌어요. 괜찮아, 괜찮아. 일어나려무나. 이제 같이 산을 내려가자꾸나. 네, 주님. 내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신 말씀의 뜻이 궁금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가 본 것을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제 산에서 내려와 다른 제자들과도 같이 있게 되었는데 제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주님, 제 아들을 도와주십시오. 악한 영이 제 아들 속에 들어와서는 제 아들이 이상한 짓들을 하게 합니다. 다른 제자들께도 부탁드려보았지만 아무도 제 아들에게서 악한 영을 내쫓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대의 아들을 제게 데려오시오. 당신께서 내쫓으실 수 있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불가능은 없습니다. 네, 이 더러운 귀신아,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당장 나오거라.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아이에게서 나오게 하셨어요. 예수님께 올 때까지도 귀신은 그 아이를 심하게 넘어뜨리고 흔들기도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아이는 곧 평안해졌답니다. 죽었나 본데? 죽었어. 죽은 것이 아니다. 그 아이는 이제 좋아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도와주신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떠나셨어요. 그 광경을 모두 지켜본 사람들은 너무너무 놀랐어요. 하지만 예수님과 제자들만 남았을 때 그들은 예수님께 물어보았어요. 선생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었던 겁니까? 너희들에게 만약 아주 작은 믿음만 있었더라도 너희들은 이 산에게 명령해서 움직이게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